안녕하세요. 돌아온 일기장입니다. 배너로드 1.70 베타 버전부터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두를 다운받지 않고 설정을 통해서 한국어를 볼수 있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클랜의 반란, 새롭게 바뀐 전투, 기병과 싸울 때창 세우기, 워밴드 때의 포로 구출과 최후의 전투 등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이 많습니다. 이제 이 게임이 할 만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약간의 렉과 크래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로 업데이트된 부분은 마음에 들고 재밌습니다. 베타 버전이 끝나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선 첫 버전부터 1.53 버전까지는 예전에 올린 업데이트 정리 영상 두 편을 확인해 주시고, 1.54 버전부터 1.70 베타 버전까지 어떤 것들이 추가되었고 바뀌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에서 스킬 특성, 퀘스트, 병종 관련 사항은 변경된 것들이 많고 자주 바뀌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 외로 바뀐 부분을 분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특성 퍽은 95% 정도 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시스템입니다. 이제 워밴드 때처럼 전투에서 졌을 때 불러오기를 못하게 하는 철인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첫 시작 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요. 반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나 성의 충성도가 25 이하일 경우 민병대 수가 늘어나고 충성도가 15 미만이고 주둔군보다 민병대가 강할 경우 반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정착지 파멸 기능이 나왔고 앞으로 도시나 성 공성전을 성공했을 때 파멸, 약탈, 자비 보이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점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워밴드 때처럼 포로 탈출 기능, 도시에서 공성전을 이겼을 때 최후의 전투가 추가되었고요. 전투 관련입니다. 앞으로는 전투 시작 시 부대별 위치를 정할 수 있고 병력 종류에 따라 편성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뭐 보병대를 이쪽에 보내고 공병을 상기하고 전투 시작 전부터 이렇게 위치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고 동료나 내 캐릭터를 부대 지휘관으로 지정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Alt를 눌리면 동료의 특성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포람을 위주로 쓸지, 투척 무기를 우선해서 쓸지 세부 설정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령 내리는 동안 GTA 무기 바꾸듯이 게임 속도가 75% 느려지게 됩니다. 지휘를 할때 여유를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바뀌었고요. 단군과 장군 등의 초점을 조절하는 시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창 세우기 기능이 생겼고 X를 눌러 창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달린 상태에서 움직이면 풀어지고요. X를 누르고 걷기로 캡스락을 눌러 변경하시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캐릭터가 죽었을 때 동료나 가족 우선으로 시점이 변경되었고요. 전투 맵 관련해서 예전에는 풀이나 산악 지역에서 싸우면 풀 맵이나 산악 지역 맵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지역별로 맵이 나누어지게 되고 적 부대와 만난 방향 등을 고려해서 전투 맵이 나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형이 23개가 추가되어 총 72개의 전투 맵이 구현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말이 전투 시 죽게 되면 절름발이가 되고 절름발이 상태에서 죽으면 말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절름발이가 된 말이 하루에 30% 확률로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고 하고요. 클랜과 파티입니다. 클랜 탭의 인터페이스가 좀 보기 좋게 바뀌었고요. 추가적으로 동료 부대를 운용할 때 급여 제한이나 부대가 방어적으로 싸울지 공격적으로 싸울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영조가 되었을 때 수비대의 병력을 자동으로 모집할지 부대 급여 제한을 둘지 무제한으로 할지도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한 왕이 되었을 때내 동료를 귀족으로 승급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에게 말을 걸어서 보상을 내리고 싶다고 하고 영지 하나를 선택하고 2만 디나르와 영향력 500을 쓰게 되면 새로운 가문을 만들 수 있고요.
그 클랜 등급은 2등급이고 관계도가 조금 오른다고 합니다. 왕국과 외교입니다. 왕국 가입 시 고유 보상이 생겼다고 하고요. 왕국 인터페이스도 보기 좋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클랜이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 상대방이 어떤 상대와 전쟁 중인지도 보기 편하게 바뀌었고요. 세력 또한 방어적으로 싸울지 공격적으로 싸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지를 선물하는 기능도 생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NPC도 알아서 결혼을 한다고 하고 공평하게 시뮬레이션 전투 시 NPC 영주도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 또한 자신의 포로를 고용해서 모집할 수 있다고 하고요. 기타입니다. 전체적인 세력의 문화 특성이 조정되었고요. 백과사전의 정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을 이름 오른쪽 아이콘을 보고 앞으로는 쉽게 특산품을 구별할 수 있고요. 또 대장간 퀘스트 기능이 생겼습니다. 무기를 잘 만들게 되면 병력 고용할 때 주요 인물과의 관계도도 올라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각 세력 왕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1.70 베타 버전을 10시간 정도 플레이해봤는데요. 오랜만에서 그런지 생각보다 재밌고 잔잔한 버그들이 있지만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괜찮기 때문에 관심 있다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배너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